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자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아이스팩을 수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평내동 주민센터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민들은 집에서 분리수거한 아이스팩 꾸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썩는데 500년이나 걸리는 아이스팩을 처리하는데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아이스팩 교환 행사를 열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주는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아이스팩 따로 놓을 정도로 통이 막 여기저기 굴러다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는 그 행사를 한다니까 너무 뜻깊은 행사입니다. 홍보 대사까지 동원해 아이스팩 수거 작업에 나선 남양주시는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스팩 배출량은 3억 개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이스팩 수거 작업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종량제 봉투까지 주시니까 아기 데리고 힘든데도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남양주시는 생활 쓰레기 20%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아이스팩 수거 작업을 읍면 동별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량제 봉투 대신에 지역 화폐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로 이렇게 보상을 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지역 화폐로 보상을 해드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시는 가정에서 처치 곤란한 아이스팩을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관내 업체가 재사용하도록 지원하거나 가정에서 배출량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